노래가 몽환적인 분위기에 좀 이렇게 은은하게 매료되는 느낌을 받았고, 점점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더 좋아질 것 같은 노래였어요. 잘 봤습니다. 형우 씨 고생하셨고요. 네, 자, 이제 앉아서 본격적으로 앨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성공적으로 이제 솔로 데뷔하신 게 엊그제 같은데, 네. 두 번째 미니 앨범이 나왔어요. 네네. 소감이 어떤가요? 일단은 좀 두 번째라서 조금 덜 떨릴 줄 알았는데, 네. 좀, 그래도 똑같이 좀 떨리네요. 네, 그리고 또 첫 번째 미니 앨범 마이 모먼트의 이후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, 그런 모습들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빠르게 나온 것 같고요. 네. 네, 그래서 또 열심히도 작업했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. 그래서 네. 이런 또 작업한 음원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뿌듯하고 합니다. 네. 참 설레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인데, 이번 앨범도 역시 그 앨범 컨셉을 처음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직접 프로듀싱에 그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네. 이번 앨범 컨셉 어떻게 정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. 그래서 네, 좀 여름이죠. 시원하고 청량한 그런 느낌의 앨범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, 그래서 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아이디어를 이렇게 넓혀갔던 것 같아요. 앨범 네네. 타이틀이 BXXXX가 세 개가 붙어있어요. 그게 어떤 의미일까, 과연,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인데요. 간단하게 네.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일단 그 BX의 X는요, 미지수의 네. X를 네, 의미하는 단어고요. 좀 블루 이외에도 좀 B로 시작한, 알파벳 B로 시작하는 그런 모든 단어들을 좀 의미할 수 있는 네, 그런 타이틀, 네, 이런 의미고요. 어떤 또, 단어들이 있을까요? B? 또 B 하면 또 이제 또 일단은 앨범 타이틀곡인 블루라는 게 있을 때고, 또 블로우, 또 번, 베이스, 또 베스트. 또 이렇게 해서 좀 음악을 좀 들으시는 분들이 좀 다양하게 결말을, 약간 그런 스토리의 결말을 상상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앨범이 됐으면 해서요. 그렇게 좀 미지수를 네. 좀 넣어서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X를 세 개나, 그러니까 상상력을 자극하는 네네네네.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런지 네네. 그 노래도 참 신비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네. 그 타이틀곡 블루, 무대를 보니까 참 뭐랄까요,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그런 게 돋보이더라고요. 네네. 어떤 내용의 곡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 일단은 이 블루라는 곡은요, 초반에는 좀 서정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다가 이제 또 후렴 부분에서는 좀 화려하게 이제 네. 바뀌면서 그런 좀 미디움 템포의 팝 장르의 곡입니다. 네네. 어떤 내용을 담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. 블루 안에. 네네. 일단 블루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네. 뭐 파란 바다, 그리고 또 푸른 새벽, 그리고 또 좀 새파란 하늘이 될 맞아요.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을 했고요. 네. 또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푸른 꿈이나 좀 희망을 상상할 수도 있고 또 네. 어떤 사람들은 또 우울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. 그쵸, 블루. 네.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단순히 파란색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감정들과 모든 이미지를 좀 네. 표현하고 싶었습니다. 그러면 노래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. 네네네. 좀 그렇게 좀 블루에 대한 좀 추상적인 그런 네. 많은 표현들을 좀 네. 이렇게 담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곡이라서 이제 사람들마다 느끼는 감정이 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. 들을 때마다 새로운 곡이 될 것 같은데 네네네. 정말 많은 생각과 의미를 갖고 만든 곡이고 앨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